드디어 또 제자가 그렇게 안 받은다 그랬는데 아. 소개 좀 해주세요. 에? 이 제자는 원래 한 2년 전에 나한테 전화 상담 2번 받았나? 3번 받았나? 처음엔 남자 때문에 받았지. 아니에요. 처음 남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? 네, 신 때문에 받았는데 아빠가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. 남자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때. 그리고 두 번째 받았을 때는 너 신 때문에 내가 한번 해줬었고 맞아요. 와서 테스트 받자 그러니까 나를 씹었어 얘가. 씹고 딴 데 갔어. 딴 데 가갖고 온 지 몇 달 됐는지 한 달 좀 넘었지. 네. 이제 한 달 됐는데 아까 진짜 반 정신이 나가서 내가 최악을 하나 봤지. 최악을. 맛이 간 상태도. 맛 간 정도가 아니지. 그냥 평상시 보면 괜찮아. 네. 근데 직만 한 번만 딱 두드리면 얘가 미치는 거야 보면. 그러니까 산에 갔는데 피부종이 많이 들었더라고. 지도 그러고 지 몸에 뭐가 있대 자꾸. 지가 혼자 칼로 갖다 휘비고 혼자 봤나 그랬잖아. 그러니까 한 달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집에 그냥 난 잠깐 또 왔는 봤. 제가 누구자고 봤는데 홀깍 다 뒤집었더라고 신이. 그래서 이제 얘를 잡아줄까 내가 잡아줘. 왜냐면 제자가 싫거든. 이제 제자 내는 거 싫어갖고 안 받으려고 하다가 원래 전에가 걔가 마지막 받는다고 내가 했는데 하도 당해서 그래. 하도 제자들한테 하도 당해서 그래서 받아주고 얘를 이제 한 달을 아 일주일 정도 기도를 시켜봐야 되겠다고 사실까지 기도시키고 그리고 얘를 데리고 또 산도 가봤는데 얘가 진짜 완전 나갔어. 그리고 온몸에 허주를 잔뜩 실어갖고 온 거야. 보면 굿하면서도 그렇고 진짜 제자한테 제자 내린 애한테 칼 대는 게 제일 아니거든. 칼 댔지 애한테 피 뿌렸지. 응? 그게 어떻게 제자가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.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지. 한 달 동안 미치다가 왔어. 와갖고 지금 나랑 한 달 됐는데 이제 좀 사람 돼가는 것 같아. 아직도 사람이 다 못 됐어. 신당 이름은 뭐예요, 선생님? 응? 여기 설화 신당. 설화? 설화. 설화씨. 설화씨? 설화씨인데 밤 이제 그랬잖아. 이제 눈에 눈꽃이란 말이야. 그럼 이제 희귀하잖아 어쨌든. 또 새로 태어나라고 하얗게 다시. 그래서 전졌는데. 잘해야지. 지켜볼 거야. 여기 올라갔으니까 너도. 근데 무당 영상만 나오면 다 나가더라고. 아니야. 지금 두 명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. 안 나갔으니까. 지켜봐야지. 지켜봐야죠. 근데 진짜로 아 제자들 내는 것도 중요한데 감당이 안 되면 모르겠어. 제자들도 문제지만 제자들이 끈기 없는 것도 문제지만 선생이 조금 해줄 때 누구나 다 열심히 해주는데 좀 봐서 좀 사람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. 이게 제일 걱정이 뭐 얘도 아직도 이제 시작인데 다음 달 돼야 이제 신당 모시고 나가는데 그것도 걱정이지. 지금도 힘들어하는데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. 예, 아. 예약번호 없어요? 예약번호? 예? 전화번호 애동이니까 있잖아. 불러보세요. 전화번호 알려줘. 크게. 네 전화번호 크게 알려줘야지. 여기서 이게, 너한테 가지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. 이게 처음 무당 되면 이런 걸 거쳐야 돼요. 아... 예, 전화번호 불러. 불러요? 응. 크게 불러야지. 저기서 너한테 전화 간다 이제. 010 59 잠시만. 너 전화. 010-5054-4068입니다. 5054? 4068이요. 4068. 68. 네. 일단 이제 애동분이니까 네. 이런 걸 거쳐야 돼요. 네. 이 영상 보시고 나중에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갖고 추억 삼아서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. 네. 안 나간다면 나가면 또 알아. 여기 다 너 어디서 있는지 다 알아. 아 선생님 거기 가 있던데. 나한테 전화 와. 전화 와. 아무튼 그러니까 소개는 끝났고 네. 네.